베이컨, 레터스, 토마토 샌드위치, BLT 샌드위치 시작하겠습니다. 빵은 굽고요, 토마토는 0.5, 베이컨도 구워서 샌드위치 4조각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마른 팬에 빵을 구워주시면 돼요. 먼저 빵을 하나하나씩 구워주시는데 처음에 팬이 안 뜨거워졌으면 센 불로 조금 두시고 달궈지면 약불 봐주세요. 그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중간에 얼만큼 달궈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처음부터 약불로 갑니다. 식빵은요, 아무 소리도 지금 안 나거든요, 부드러운 빵은. 근데 구워지면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. 그때까지 빵을 토스트 해주시면 돼요. 살짝 갈색이 나도 되고요, 그냥 안 내셔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빵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굽는 동안 다른 재료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추는 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보관하시고, 토마토는 0.5라고 되어 있죠. 0.5 두께로 이렇게 저는 포를 뜰 건데, 이렇게 써는 게 편하시면 썰어도 돼요. 근데 완숙일 경우에는 이렇게 썰다가 뭉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포를 떠서 두께 일정하게 하겠습니다. 0.5. 그 다음에 하나만 넣기에는 토마토가 많이 나오죠? 반 개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사용하고요. 빵이 크다,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토마토에 수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면포에 올려놓고 약간의 소금 뿌려주는 거죠. 그러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 흡수율도 높아져요. 그 다음 과한 씨는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중간에 빵 체크합니다. 베이컨은 빵 크기 맞게 잘라주시는데 기름이 많은 베이컨이라면 꽤 많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빵보다 조금 크게 자르시고, 지금처럼 기름이 많이 없는 베이컨이라면 그냥 빵 크기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. 비교해 보셔도 돼요, 빵하고 크기가 같은지. 자, 이렇게 갈색 나도 되고요, 이런 소리만 나도 괜찮습니다. 계속 빵을 구워줍니다. 그 다음에 구워진 빵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눅눅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. 그래서 공기가 통하게끔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양상추는 빵 크기에 맞게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셔도 되고 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. 싱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담가놨는데요, 만약에 양상추를 충분히 찬물에 담가놨고 아삭해졌다면 이제 물기를 빼고요, 면보로 이렇게 수분 제거를 좀 하고 샌드위치 만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빵이 타지 않게 잘 보도록 합니다. 간혹 팬이 작은데 억지로 빵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면은 빵이 휘어진다든가 아니면 모양이 망가지니까 팬을 아예 큰 걸 가져가시든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구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3개 토스트 했습니다. 빵을 굽고 난 후에 찌끄레기가 있으니까 한번 털어주시고요, 그리고 베이컨 구워줍니다. 베이컨은 기름도 버터도 두르지 말고요, 구워주시면 돼요. 베이컨은 선호도에 따라 바삭하게 굽기도 한데,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바삭하게 구우면 자를 때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앞뒤로 익혀준다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지급재료에 검은 후추가 있는데요, 검은 후추는 이렇게 구울 때 뿌려주셔도 되고요, 아니면 굽고 나서, 굽기 전에 약간 고기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뿌려줍니다. 자, 식은 빵에 마요네즈 바르겠습니다. 왜 빵을 식혀야 되냐면요, 빵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마요네즈를 바르면 수분이 생겨요. 기름으로 변하거든요. 그러면 빵이 더 눅눅해집니다. 식은 다음에 마요네즈 발라주시고, 두 개는 한 면에 바를 거고 하나는 양면에 바를 겁니다. 그 다음 얇게 펴발라주세요.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. 그 다음 도마에 물기를 제거해도 물기가 많으면은 이렇게 키친타올 아니면 면포 깔아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놓을 때요, 동그란 부분, 네모난 부분 이런 것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수저 뒷면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마요네즈는 하나는 양면에, 두 개는 한면에 이렇게 발라두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재료를 넣어볼게요. 양상추 이렇게 넣으시면서도 만약에 크기가 조금 크면 찢어주시면 돼요. 수분 제거한 양상추. 나 베이컨을 먼저 넣든 토마토를 먼저 넣든 크게 상관없습니다. 자, 베이컨 넣고요. 만약에 이렇게 남는 경우에는요, 추가로 더 넣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빵, 또 양상추입니다. 양상추 대신에 그냥 입상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토마토. 토마토가 혹시 크거나 좀 남으면 자르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빵. 그 다음에 접착이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누르기도 하는데요. 너무 심하게 누르시면은 또 빵이 눌려서 안 예쁘게 나와요. 살짝만 누르시면 되고, 뭐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놓으시는 분도 계신데 칼이 잘 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오른쪽 왼쪽 가장자리 다 잘라주시고 손자국 나지 않게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살살 비벼가면서, 칼을 슬근슬근 비벼가면서. 아깝다고요. 조금만 자르시는 분 계시거든요. 그럼 나중에 갈색이 보여서 또 잘라야 돼요. 자, 보여드리면서 할게요. 이렇게 쓱쓱 비벼가면서. 자, 이러면서 칼에 마요네즈, 토마토 이런 물이 묻죠. 그래서 중간중간에 행주로 닦아가면서 해주셔야 합니다. 4등분 만들어 볼게요. 시험 볼 때는 꼭 삼각형으로 하라는 경우는 없는데요.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요. 저도 같게 하겠습니다. 슬근슬근 비비면서 빵을 가급적 누르지 마시고 옆면을 살짝 잡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. 빵이 당연히 흔들거릴 수 있어요. 다시 맞추면 되니까요. 한쪽이라도 제대로 잡아주세요. 다음에 칼 한번 또 닦습니다. 자, 이렇게 쓰러져도요, 딱 다시 올리면 돼요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. 그래서 줄 맞춰서 담아봅니다. BLT 샌드위치는요, 요구사항대로 반드시 4개 제출하시고요. 그 다음에 토마토는 0.5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빵이 많이 안 눌리게, 여기 살아있게 4개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BLT 샌드위치 완성되었습니다.